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월달서부터 렌트를 안 내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. 그 이유는 왜냐면은 페더럴리 그리고 스테이트로 이벡션 모어토리엄이 붙여있기 때문에 돈을 안 내도 이벡션이 안 되는 거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. 그래갖고 랜로드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할수 있는 솔루션은 뭐냐? 를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. 당연히 Federally Moratorium이 있고 LA 카운티에도 Moratorium이 있고 주마다 Moratorium이 있지만 여기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. 캘리포니아에는 원래는 Eviction이 하려면은 50%를 더안 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5%를 안 냈다 하면은 Eviction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한달안 내도 Eviction은 한달 지나고 3일 있다가 Eviction을 process 할수 있습니다. 지금 당시에는 이빅션을 못해도 렌트를 안 내는 걸로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불 미튼 상황에서는 스몰 클레임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빅션을 신청을 해가지고 기다리는 상황도 갈 수가 있습니다. 이빅션이 판사가 이빅션 할수 있습니다 하고 셰리프가 나가고 나가세요 하는 셰리프가 하는 행동이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. 그 이빅션을 사람을 쫓겨낼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빅션 소송은 시작은 할 수가 있는 광원들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거다 하는 것보다 이세개 중에서 아니면 세 개를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우리 테넌트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? 테넌트는 먼저 제일 중요하게 특별히 LA 카운티에 사는 분들은 꼭 self certification을 사인을 해가지고 랜드로드한테 보내야 됩니다. self certification을 안 보내고 있으면은 랜드로드가 돈을 안낼 경우에 eviction process를 시작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. 돈을 안 낸다고 했어도 테넌트는 알아야 되는 거는 웨이브가 된다는 게 아니고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deferment 후에 가서 내야 된다는 지금 모어토리엄입니다.